저희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인복이 많으세요. 와, 듣기만 했는데 진짜 이런 인간이 있네. 진짜 미친놈 아니야. 저희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인... 와, 듣기만 했는데 진짜 이런 미친놈이 있네. 크크크. 자, 여기 있어. 너 저번에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 샀어. 아, 응. 뭐지? 무슨 안 좋은 일 있나? 최소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? 보답을 받으려고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좀 별로긴 하네. 자, 여기! 사는 김에 내 것도 같이 샀어. 아, 응. 기껏 사줬더니 대답이 쉬웠지 않네?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하라고. 으휴, 저것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제 일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잘하겠지. 어휴, 답답해. 야,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그런 말이야. 이런 이렇게 저건 저렇게. 여보세요? 지금 나오라고? 나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은데. 응, 알았어. 막상 혼자 있으니까 기분이 좀 싱숭생숭하네. 근데 내가 혼자 있겠다고 말했는데 내가 먼저 연락하면 이상하게 볼 텐데. 먼저 연락 안 오려나? 여보세요? 지금 나오라고? 오케이. 애들이랑 있으면 재밌긴 한데 뭐지? 이 허전한 기분은?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너가 잘못한 거야. 알아들어? 그래, 그건 내가 잘못했다. 아니, 다른 사람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어떻게 자기 말만 저렇게 하냐.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손절해야겠다. 그래, 분명 내가 잘못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. 하지만 내 얘기 좀 들어봐. 그러니까 야, 걔 또 사고 쳤어? 걔는 뭐 일만 맡기면 사고만 치냐? 에휴, 그러게 말이다. 일 못하는 사람이랑 같이 일할 바엔 나 혼자 일하는 게 훨씬 나아. 뭐 그래도 어떻게 잘 갱생시켜봐야 하지 않겠어? 어떻게든 1인 문학에 만들어서 미친 듯이 굴려야지, 크크. 노는 게 제일 좋아. 친구들 모여라. 노는 게 제일 좋아. 물론 혼자, 크크. 역시 난 천재야, 크크. 내 천재성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텐데 말이야, 크크. 역시 난 천재야, 크크.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지. 근데 내가 생각한 게 진짜 맞나?